1, 2, 3, come on! Come on. 안녕하세요. 짜오입니다. 이 베트남 포미엉에서 과연 직원들의 월급을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직원 채용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 기준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외곽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준을 잡고 채용을 했거든요. 너무 모르는 사람, 너무 착한 사람들만 고용해서 쓴 거 아니냐. 근데 201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월급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그 왜 그렇게 채용을 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베트남 사람들의 특성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대와 20대가 주 이 계층을 이루고 있고요. 학업에 대한 부분도 2010년도에는 주로 초졸, 중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졸은 있긴 있었지만은 주로 생활 형편이 힘들다 보니까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바로 일선에 뛰어든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2020년도 지금은 기본적으로 고졸 대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도 되고, 예전에는 진짜 처음에 제가 채용을 할 때는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 대신에 굉장히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되게 착했어요. 때가 안 탔다고 표현도 많이 하시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대도심지로 올라와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절대 미안하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자기가 실수를 했어도 미안하다고 안 해요. 자, 요거는 이제 나라 역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달리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이직률이 많아요. 책임감이 좀 작아요. 2010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이 베트남 포미엉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 초봉이라 그러죠. 처음 신규 직원이 와서 채용할 때 월급을 같은 업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월급을 거의 비슷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월급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온 지 꽤 됐지만 2010년서부터 이 식당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2010년도에는 제가 외곽 쪽에 있었어요. 외곽이라고 하면은 진짜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베트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이제 월급을 320만 동에서 350만 동 요 정도 선을 줬습니다. 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대략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시켰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호치민시 푸미용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이제 신도시가 꾸며지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부유층. 그래서 보통 베트남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쪽에 가서 살아야지 좀 좋은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한국분들도 강남이라고 표현했어요. 한국식 강남이다. 그만큼 돈이 없으면은 여기 들어와서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 그 당시 때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로 이름을 날렸던 지역이죠. 350만 동에서 370만 동의
월급을 주고 채용을 시켰습니다. 2012년도에는 350만 동에서 380만 동. 그래서 점점 조금씩 조금씩 인건비가 좀 올라가는 듯한 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도 이게 350만 동이라고 하면은 지금에 와서의 계산, 그 원화를 계산하게 되면은 17만 5천 원 정도를 주고 한 달 쓴다. 그러면 굉장히 그 당시 때는 솔직히 이 금액이 외국 사람은 많이 주는 거였어요. 근데 현지 로컬 쪽은 더 형편없이 주던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베트남의 근로자들이 많이 외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380만 동에서 400만 동을 줬어요. 자, 이때도 굉장히 시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한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좀 돈을 번다라고 한국에 이제 소문이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쪽으로 진출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좀 들어왔죠.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좀 인건비가 약간씩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도 되고 또 특히 이제 주변에 이제 섬유 공장이 많이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 더 인건비가 싼 데로 예전에 많이 이전을 해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쌌던 겁니다. 물가도 굉장히 쌌죠. 당연히 쌌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380만 동에서 400만 동. 자, 2014년도에는 420만 동에서 450만 동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도 이제 가게를 작은 데서 큰 데로 옮겨서 손님이 더 많아지니까 큰 데로 옮겼고요. 이 배달 웹이 형성이 됩니다. 배달 웹이 한 두 개 회사가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랩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랩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토바이, 길거리에 있는 오토바이 택시들이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니까 생계가 보장이 안 됐던 겁니다. 안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랩 회사에서 다 거의 채용을 했어요. 배달 직원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시 채용이 안 됩니다. 왜? 채용을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다. 손님이 없어도 배달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그 가게에 있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450에서 550만 동 여기서 한국 분들이 거주하면서 식당업이라든가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들이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에 있는 신규 투자자가 들어와서 크게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상가비도 쌌고 인건비도 쌌고 물가도 싸요. 이러니까 어느 누가 여기 와서 이걸 안 하겠어요. 이런 정보를 얻으면 바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싸들고 옵니다. 와서 여기서 판을 벌리죠.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가 인테리어 공사하게 되면 가서 쳐다봐요. 쳐다보고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와, 쭉쭉 빵빵만 골라서 채용한다. 그리고 600만 동을 줘버린다 그래요. 우리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끽 해봤자 500만 동 받는데 거기는 좀 키도 크고 좀 약간 이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 동을 제시하는 거예요. 신규 직원한테. 아, 열받죠. 당연히 열받지. 불러가지고 따져요. 아니, 당신네들이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와서 장사하는 건 좋은데 왜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놓냐. 여기도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의 인건비가 있다. 그쪽이 잘못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뭐 처음 보잖아요. 서로가 처음 보는데 뭐라고 정확히 답변을 안 줍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에는 480만 동에서 600만 동의 월급이 올라갔어요. 2016년도에는 480만 동이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면접을 보고 채용이 안 돼요.
그거 더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생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인건비를 올려놔요. 근데 그쪽도 이제 오픈 준비를 하면서 빨리 직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외곽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장을 이렇게 가동시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공장 회사들 간의 경쟁이 생겨가지고 인건비를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더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거 공장끼리에서도 사람이 왔다 갔다 이동을 했던 거죠.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을 저희는 몰랐었던 거고. 2017년도에는 이제 최저가 500이에요. 500만 동에서 최고 620만 동까지 이제 서로 식당들이 경쟁을 벌다 보니까 이런 높은 금액으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높은 금액을 제시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면접을 보더라도 바로 딴 데 가서 면접을 몇 번 더 보면 금액이 바로 나오거든요. 201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게 서로 식당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대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현지 로컬 식당도 대형화가 되면서 이제 품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품용으로 들어오고 또 마찬가지로 이군의 안푸 지역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다 보니까 인건비와 상가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그런 대형업체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그쪽에 면접을 보러 가요. 가가지고 금액이 맞으면은 바로 며칠 있다가 나 그만둘게요. 집에 갈게요. 하고 가버려요. 그럼 알고 보니까 그 신생업체, 큰 업체 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방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더 많이 올려주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2018년도에는 530만 동에서 600만 동까지 월급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550만 동에서 700만 동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550만 동이라는 거는 최저로 주는 식당이 있는가 반면에 700만 동이라고 하면 700만 동 넘어서까지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업체를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도 거기만큼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높이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 일하는 능력이 더 좋아졌냐? 그러진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10년 전과 지금을 따지고 보면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 노동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가 마인드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 중에 경력자가 있으면은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를 선택을 해서 일을 시키든가.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품위형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한국 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빠져나갔냐면 이제 2015년도서부터 외곽 지역, 호치민시 이군이라든가 안푸 지역 이런 쪽에 아주 큰 신도시를 공사를 하고 있었고 거기다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신 거죠. 왜? 품위형 지역이라는 곳이 워낙 예전서부터 좀 시끄러운 지역이다 보니까 좀 나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할게 하신 분들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지금도 품위형이라는 지역은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은 곳이지만은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식당 개수는 거의 한 200개가 돼요. 200개 가지고 있는 식당을 운영하신 분들이 장사가 다 잘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신규 오픈을 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여기 품위형이라는 곳을 계속해서 들어오냐? 하면은 한국분이 제일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로컬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품위형 쪽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군 안푸 지역에 가서 오픈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 가나 여기 오나 똑같아요.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2월달이죠. 2월달에는 680에서 700만 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을 찍은 거예요. 680에서 700만 동이라면은 여기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이상은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원이 없으면은 내가 뛰어서 일할 수 있으면 내가 일을 할게. 근데 너무 금액이 세다. 일하는 그 시간은 12시간이지만은 또 이거를 단축해서 짧게 해서 이 정도 세게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업체마다 다 다르니까 식당들마다 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일단은 저희 형평은 이것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예전보다 이제 매출에 좀 약간 하락이 됐는데 근데 직원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이 그러면은 기다리는 거죠. 이 금액에 맞는 직원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공통적인 문제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의 이 베트남의 인건비가 10년 전에는 320만 동,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320에서 350만 동 주면은 사람들이 줄 서서 면접을 볼 정도로 내가 골라서 채용을 시켰는데 점점 베트남이 발전을 하고 외곽이 발전해서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또 대형 식당들이 대형화가 되면서 한국의 외국 투자자 분들이 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지역에다가 대형 BBQ 식당이라든가 고기 식당을 많이 오픈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게 인건비가 상승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외곽 지역에 공장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게 외곽에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진짜 촌동네에서 대도시로 많이 이전을 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때는 자기 동네가 별 볼 게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어도 너무너무 월급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대도시로 들어왔던 거죠. 이렇게 해서 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은 외곽 지역도 많이 발달이 됐어요. 거기도 공단이라든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을 해버립니다. 하니까 굳이 대도시로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신도시로 안 옵니다. 왜 신도시로 들어오게 되면은 신도시가 물가가 비싸요. 그리고 점심 저녁을 준다고 해도 일단 일이 힘들어요. 거처할 곳이 싸지 않습니다. 대도심지에서 일을 해서 이것저것 다 제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자기 집 근처 예, 공장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일을 하면은 공장이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보다 식당보다 더 복지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사회보험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이 한국 분들이 여기서 생활하기가 자영업으로 이렇게 운영하시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품위용 지역을 벗어나서 완전히 로컬 쪽으로 가요. 로컬 쪽으로 가는데 이 로컬 지역에 가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왜 거기도 상권이 잘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싸게 주고는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월급이 책정돼서 사람을 고용하는데도 거기도 사람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의 베트남 사람들은 골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짜오 베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2010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제가 썼던 상가의 임대비가 얼만큼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